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 자신감을 생기고 커피 만들 일을 즐겁고 행복합니다.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하니 저도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. 글을 예쁘다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기쁘게 정말 좋았어요.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. 박쥐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자녀 아들도 다 능력이 다르거든요.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. 그런 아이들을 능력에 맞게 그냥 조금씩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줘서 어디서든지 가도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